음악인생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그림자 반대로 찍힘 15원. 어떻게 마늘이 내 왼쪽에 있다는 게 돼? 이게 포니포니산이라고요? 아, 여기 나와있네. 달이 포니포니산 상공에 빛날 때 시작됩니다. 의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우선 차기의 의식. 화재님의 경전은 어쩌고저쩌고 그쪽 나오죠? 근데 이상한 거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상한 게 달빛 말고 어차피 여기는 등빛이 더 가까울 텐데 등에 비추는 걸로도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나? 본 것은 천막에 비친 그림자였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겠죠? 이게 잘못된 거겠지? 이게 잘못된 건가? 그림자였지만 반대로 단검을 지금 피고인을 알아봤다고? 그중에 어느 곳에다가 제시해도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천막에 그림자가 비칠 리가 없으니까. 아, 헷갈리네. 근데 어느 곳에다가 제시해야 할 만해요, 다. 네. 맞아 보이는 건가? 아, 이게 하나 남았으니까 너무 신중하게 돼. 너무 신중해져. 네, 신중해져요. 구름도 바람도 없이 달빛으로 선명하게 보였음에다가 쿠라인의 의식 가이드. 요게 맞겠죠? 네.
있어! 있어! 어이! 있다고! 있어! 이게 아리! 이게 아리! 이게 아리! 이게 아리! 이게 아리! 이게 아리! 뭐지? 왜 안 되지? 이게 아리! 됐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를 봤다? 유감이지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이제 뭘 하는지 모르겠네. 보십시오. 이 의식 가이드에 의하면 의식은 달이 포니포니탄 상공에 빛날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서쪽에서 달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나타나는 곳은 동쪽. 증인이 있던 포니포니산은 성역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이 천막에 비친 그림자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바보 같은! 그건 등의 성화에 의해 비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성역에서 성화를 받지만 그 작은 빛으로는 증인이 말하는 정도로 선명하게 비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본 건 봤다는 것이다! 그럼 나나시도 씨는 어떻게 그림자를 봤을까? 누가 보이는 장소에서 혹시 선생님 정말로 증인이 그림자를 봤다면 어떤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건 증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건 당시 증인은 증언과는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증인은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물론 그림자가 보이는 장소입니다. 네, 그럼 여기 있었겠네. 여기겠죠. 여기. 오, 어딥니까? 무슨 서울이겠지. 증인은 서울의 동쪽 천막 바깥에 있었던 겁니다. 천막에 비친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또 왔슈. 네, 그랬어? 전혀 몰랐는데. 성역에는 피해자 피고인 외엔 들어갈 수 없었을 텐데요. 한 사람 더 있지 않습니까? 성역에 들어간 제3번째 인물이. 나열차 검사는 그다지 만나고 싶지 않은 것 같지만 말이죠. 설마. 그렇습니다. 증인은 성역에 있었다. 즉 증인이야말로 신탁에 비친 수수께끼 인물. 사제님을 살해했던 새 공주님의 정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잇! 뭐라고요? 이기면 성역에는 당사자 두 명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역으로 가는 길은 기도의 광장의 참배길 뿐입니다. 아니지. 증인이 어떻게 해서 성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겁니까? 이건 그 용무소에서 탈출한 사로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성역 있던 데보다 더 위에 네, 교무소가 있다고 그랬죠. 네, 교무소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탈옥한 탈옥수가 있었다고 했어요. 네. 그 친구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거기 숨어있었던 거겠죠? 절벽을 타서 올라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갈 수도 없는 장소에 증인이 있었더니 이미 뒤집을 뿐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성형이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럼 방금 봤다고 한 그림자 이야기는 기분 탓이었다는 듯한 느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근데 정말 성악으로 가는 방법을 보여줘야 하는데 뭘 말하든 지집이라고 생각되려나? 나는 나로도 분을 믿고 있어. 힘내라 변호사 화이팅 나로도. 아버님도 발신 끊고 스타로펜 됐어요. 피곤하다고
한번 해본 적이 없으세요? 아, 마요이 진정하고 그 마음은 기쁘지만 지금 마음속에 담아두겠니? 전의 발언에는 주의할 것 알겠습니까? 네네. 왠지 이쪽이 악당 지금을 받은 듯하네. 증인 잘 생각해보십시오. 당시의 일을 이런 증언을 해주십시오. 자, 다시 들어봅시다. 증언을 가져가세요. 이거는 성역을 가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성역으로 갈 방법을 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프라인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죠. 잠깐의 발악은 억년의 고통. 악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대략 30분간 발악할 때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시간이 1억년 추가된다는 겁니다. 프라인교 너무 가혹한데? 게다가 이미 2억년 정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5억년에 더해 7억년이네요. 변호사를 싫어하니까요. 여기서는 변호사를 증오하는 대상으로요, 그죠? 일단은 다 추궁을 해봅시다. 정말 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의심이 많습니다. 검사님, 변호사라는 사람은 항상 이런 것인가?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증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존재를. 이 도르벤초한 녀석! 도르벤초는 무슨 뜻이야? 뭐냐, 도마뱀 먹고 있죠, 지금? 아타! 애초에 기억이 애매한 시점부터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대판이네. 어? 애초에 증인이 네, 누군지도 신원도 안 밝혀졌고, 네, 기억도 애매한데, 기억상실증 걸렸다고 애매한데 어떻게 이걸 증언으로 채택을 해? 자신 있는지 없는지 말하는 것에 자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아하, 그렇다. 과연 재판장입니다. 아, 왜 자꾸 도배자 하냐고요? 아, 코가 막혀가지고 휴지로 한다 코 좀 파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역으로 갈 방도가 없습니다. 코가 지금 계속 막혀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공간도 정도껏 안 한 것이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했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말입니까?
예를 들면 하늘에서 그래 스카이다이빙입니다. 사건 당일은 날씨도 맑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할 절호의 기회지 않나 싶군요. 아무리 바람이 없었다고 해도 나한테는 물이다 부르르. 잠깐만요, 이 성형 정상의 건물은 뭡니까? 프라인 국립 제4형무소입니다. 그러고 보니 레이파님이 가르쳐줬었지. 저 위에 형무소 있다고 그랬었죠. 처음까지 절벽을 올랐다. 남질이 불명하다고? 그런데 바퀴에서 보면은 네, 저거보다 더 높은 곳 올라가는 애 있었죠? 타록스들? 타록스들 보면은 저거보다 더 매끈하고 네, 올라갈 수 없는 기둥을 갖다가 네, 엄청난 네, 손의 악력으로 갖다가 막 올라가죠. 걔 이름이 뭐였었더라? 맞아요. 암질이 물렁한데 어떻게 꼭대기에다 감옥을 지었대? 말도 안 돼. 아타! 뭐야 이거 증원이 바뀐 거야 지금? 잠깐만. 잠깐만. 성형으로 갈 방도가 없어. 네. 다시 해야겠죠? 하늘에서 내려와. 아까 이 부분을 하면은 증원이 추가가 되죠. 그 부분을 한번 추궁을 해보겠습니다. 아타! 하늘에서 몸 하나만으로 내려오는 것은 할 수 없다고 그러죠. 하나만으로는 무리겠지만 무언가 도구를 사용했다면 현장에서 들은 그런 도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을 텐데요. 도구가 있었죠? 네. 명탐정 코난 타이틀을 왜 버려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준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도구 있잖아요. 네, 도구 있죠? 벌써 답이 나왔죠? 반짝이는 추리가 되게 속삭이는 진실. 자, 오겠죠? 네. 척하면 딱이지, 뭐. 네. 뭐냐. 오잖아요, 오고. 오죠? 이게 아리! 이게 아리! 이게 아리! 이게 아리! 이게 아리!
확실히 증인이 말한 대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건 불가능했지요. 오, 드디어 알아들었습니까? 내가 성을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정말로 도구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이 노골적인 반응 틀림없어. 이 증거품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기도의 깃발이군요. 이게 어쨌다는... 실은 이 깃발은 모두 꿰매어져 하나의 큰 촌처럼 되어 있습니다. 낙하산처럼 말이죠. 호르파카 팟! 팟에다가 카까지 언급을 하네. 팟 카카오? 불찰! 증인은 기도의 깃발로 만든 낙하산으로 성역에 도착한 겁니다! 이게 제 말이 틀립니까? 가사상! 가사상! 저기 나나신씨 이야기를 하는 분이 기억이 상당히 시작합니다. 그렇다 난 성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하산 생각하는 것은 네, 아주 쉬운 거죠. 얘는 아닐 거예요. 자, 얘가 범인은 아니에요. 왜냐? 저는 네,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코난을 20년 넘게 봤어요. 관상만으로도 범인인지 아닌지. 얘는 이참거리 범인이야. 처음부터 저는 얘기하고 있었죠. 누가 범인인지. 파라 아탑, 얘가 범인. 이렇게 누더기 같은 것으로 날씨도 고개 나오자마자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지상에서 엉따라 어떤 사정으로 성향에 내렸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성향에 간다는 말입니까? 고개를 들지 마십시오. 그래, 증인이 성역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중요한 증언이죠. 다하씨가 범인이 아니죠. 그날 순회 패러글라이드로 밤하늘을 산책을 즐겼습니다. 즐겁게 포니포니산 가까이에 접어든 즉 큰 일이 어떤 사고가 생겨 성욕에 불시착했습니다. 그때 착지로 머리를 부딪혀서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욕에 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고이다. 그렇군. 지금 생각났대요. 거스러미 지옥에 떨어져 8억년간 거스러미를 뜯기게 될... 그게 뭐야? 한 번에 무너뜨리자. 그런데 저... 네, 코에다가 좀 약 좀 뿌리고 오겠습니다. 아, 코가 너무 막막하지. 안 되겠어. 코에다 약 좀 뿌리고 오겠습니다. 아...
가져왔어요. 아, 하도 막혀가지고 뿌리려고 막힐 때마다 뿌리려고 가져왔어요. 천마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안돼서 서양에 불시착했다고 하는데
성역 주변은 맑고 바람도 없음 기온도 오르고 최고의 기도 날이 될 것입니다. 다만 밤에 추워짐이 주의 대책은 필수. 뭐죠? 이기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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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얘기해야 되네. 증인,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은 거짓의 어머니이다. 응? 무슨 말인가? 거짓이 들통나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 다시 거짓을 드러낸다. 즉, 자신의 증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이란 겁니다. 뭐라고? 당신은 강풍이 불었다고 했지만 이 신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건 당일 성역 주변에 바람이 없었다! 분명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짓은 거짓의 어머니이다. 분명 맞는 말인데. 난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 그 방금 내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재판장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신문의 증언은 훨씬 치명적으로 모순되어 있습니다! 치명적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신문은 패러글라이드로 성역 근처까지 날아갔다고 증언했지만 바람도 없는데 산기슭에서 산 정상까지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 확실히 그 말대로입니다. 하지만 증인이 성역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 증인, 당신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거지 뭐. 여기서 떨어진 거죠. 여기서 떨어진 거지. 여기라고. 이 장소는 아래에서 오는 것이 무리라면 위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크라인 국립 제4형무소에서 온 겁니다. 이곳으로라면 낙하산으로 성역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살해하는 것도 가능했을 겁니다. 뭐라고? 증인, 당신이야말로 성역에 있었던 제3의 인물이자 피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내 의식을 막으려 했던 장본인! 피해자의 마지막 기억에 바쳤던 혁명파 사냥의 새 공주님의 정체였던 것 아닙니까? 제가 범인은 아닐 거예요. 왜냐? 네, 제 회색 뇌세포가 지금 외치고 있어요. 이 친구는 범인이 아니라고. 관상부터가 일단 범인 관상이 아니야. 검사님, 어떻게 좀 해달라는 것이다!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 당신도 사과하는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거스름이 지옥보다도 가혹한 지옥에 떨어질 각오를! 용. 놀랐죠? 얼굴은 여기 나와있죠? 얘 얼굴은 여기 나와있잖아요. 예. 네. 얘잖아. 얘잖아요, 얘. 보이죠, 얼굴? 저 친구는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에요. 네. 범인의 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총명한 당신이라면 이미 눈치채지 않았습니까? 이 남자의 정체에 대해. 어라? 이 남자의 정체? 거기까지는 생각이 닿지 못했어. 야, 생각이 왜 한다? 야, 나 벌써 나 처음에 얘 봤을 때부터 바로 눈치챘는데. 받아라! 설마 그랬던 것인가? 굿! 아무래도 방금 눈치챈 것 같군요. 자, 이제 대답하시지요. 왜 그래, 나루토군? 팍 말해버려. 그게 우리들에겐 좀 좋지 않은 사실이라서. 얼굴을 덮은 머리와 수염 때문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만, 야간에 형무소에서 페이스 점프, 그리고 수제 낙하산으로 성역까지 정확한 착지.
이런 어려운 기술이 가능한 자는 예전에 공수부대에 있었던 유명가 드루크파의 탈옥범 다츠 디니겔 뿐입니다. 뭐라구요? 야! 탈옥범이었다니. 네, 그래서 마을에 사사치 지전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설마 눈앞에 있었다니. 야, 그것도 확인 안 한 거야. 야, 탈옥수가 있으면 진짜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은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개판이네 진짜. 어? 나락골 잘 돌아간다 진짜로. 그죠? 나락골 너무 잘 돌아가죠? 그 영 거슬리는 녀석이야. 생각해보십시오. 변호인의 주장을. 피해자는 그 인물에게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중지하라고 말했죠. 하지만 의식을 결행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살해된 겁니다. 그 경고장을 보냈다는 인물은 대체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혼명파 사냥의 새 공주님이죠. 진범은 혁명파 사냥의 새 공주님이라 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런 증인의 정체는? 이런 어려운 기술이 가능한 자는 예전에 공수부대에 있었던 혁명가 드루크파의 탈옥범 다츠 디니겔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범이 누군지 알았어요. 제가 아까 사라 아탑이 범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범인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범인. 오가무 마이니치. 네. 이 친구가 한 번도 이 게임 여기 넓은 화면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봤었는데 이 친구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네. 이 친구 상이 약간 범인상이에요. 네, 범인상입니다. 오가무 마이니체. 이 친구 약간 범인상이거든요. 네. 이 친구 딱 봐도 네, 범인상입니다. 네. 얼굴이 범인이에요. 얼굴에 범인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제가 이 친구를 범인이라고 지목을 처음에 못했던 게 네, 처음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만 나왔습니다. 딱 이 친구 네 범인상이잖아요. 딱 보면은 여러분 아시죠? 네. 코난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딱 보니까 예뻐. 그 안에는 범인이 아닌가요? 범인입니다. 네. 복수의 범인이다. 네. 범인은 두 명. 자, 증인 사실을 밝혀주실까요? 일단 틀린 건 없어 보이지만 둘 다 범인상이에요. 일단은 범인상은 둘 다 범인상인데 네 범인상은 둘 다 범인상이에요. 범인상은 둘 다 범인상인데 제가 볼 때 얘는 약간 도와주는 역할인 것 같고 이 친구가 범인일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네 둘 다 아니면 레전드. 둘 중에 범인 무조건 있어요. 네 둘 다 범인상이야. 다츠 디니겔이다! 언제부터 기억이 돌아왔던 겁니까? 바람 불지 않았다 근처 대목부터다. 기억이 없는 와중에도 훌륭한 증언 공작이었지? 그 말은 지금까지 증언은 서영의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사실이다만 탁재했을 때 머리를 부딪혀서 천막 밖에서 기절했습니다. 지금 본격 증언은 모두 교묘한 거짓말이다! 아, 거짓말이라고? 그럼 그렇고 오랜만이다 나유타 꼬맹이. 두 사람 아는 사이인가?
잃어버린 것 같으니구만. 왕정의 계획에 잡힐 수는 없습니다! 뭐야? 토! 뭐야? 뭐지? 뛰어서 도망가는 거야? 긴급사태! 경계체설을 취하십시오! 전멸 써가지고 도망갔죠? 네. 하룻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경찰들을 긴급 배치했습니다. 곧 잡히겠지요. 거짓말 투성이뿐인 증언에 법정 전체를 휩쓴 후에 탈출. 엄청나게 소란스러운 증인이었네. 약간 아까 전에 뭐 용의 의지를 잃어버렸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발두크랑 관련이 있어요. 나유타는 발두크랑 관련이 있어. 설마 발두크의 아들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사드마디. 네. 나유타 사드마디 이 친구. 네. 반역자의 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나 아니면은 반역자의 몸을 담그고 있다가 약간 여러분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나유타 사드마디는 약간 바지사장 같은 그런 느낌. 네. 쟤를 처치하고 나면은 난 사실 착한 녀석이었어. 내 뒤에 진짜 나쁜 녀석이 있다고 그러면서 약간 그런 타입. 네. 얘 앞에 네 그냥 약간 총알 바지 바지사장처럼 그냥 세워놓는. 네.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얘 뒤에 배우가 있어. 그 배우가 아마도 바이드크겠죠. 그런 느낌. 은지 시간을 엄청나게 어비했다는 기분이 듭니다. 약간 얘도 약간 미추루기 같은 타입. 네. 그리고 약간 그거 포함해서 미추루기 같은 타입. 얘 어렸을 때 분명히 난 변호사가 될 거야 이러면서 네, 이랬다가 네 이렇게 된 거겠죠. 똑같은. 네 진짜 이거는 네, 확실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얘 변호사 지망했다가 검사로 바꾸는. 얼굴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대대적인 혁명파 체포 작전도 헛된 일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변호사한테 배신을 당한 거야. 배신을 당해가지고 네, 검사가 되기로 막 그죠? 약간 미치루기처럼 약간 뭔가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나유타 검사 무슨 말입니까? 방금 타로폼이 이런 물건을 떨어뜨리고 왔습니다. 뭐지? 이 종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것은 드루크가 보낸 지령서 같습니다. 뭐라고요? 드루크가 보낸 지령서라고요? 하지만 찍혀서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말입니까? 자 이거죠 이거. 요거. 이건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다츠씨가 떨어뜨렸다는 지시서는 이걸 복사한 것 같군요. 두 자가 겹쳐서 보면 문장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띠용. 오 변호인 대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도 모른다는. 저 크라이너를 읽을 수 없었어요. 뭐야 문맹이었나? 나요타 검사 오네가이시마스. 무지한 변호인 대신에 제가 읽도록 하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편지에 의하면 그는 성역에 등불을 표시 담아 낙하산으로 내려가 의식이 끝나면 새 공주님 차림으로 도망칠 계획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무슨 그런 다루기 계획돼 있었을 줄은. 그렇다는 건 다츠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하면. 아 이거 그거네. 다츠한테 네 다츠한테 혐의 뒤집어 씌우려고 진범이 이렇게 꾸민 거네. 그죠? 처음 그대로야. 체험 예상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동기는 탈옥 계획을 방해받았기 때문인가? 마유이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진범이 있다. 네, 요거죠. 유감이지만 혁명파의 탈옥 계획이 분명해진 지금 다츠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도 명백해진 겁니다.
자, 그럼 범인이 왜 다치를 탈옥시켰을까? 네. 왜 탈옥을 시켰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죠. 푹 씌우려고 그런 거지. 자기 범죄, 진범의 범죄를 푹 씌우려고. 실제로, 네, 그 뭐냐, 세공주의 의상으로, 세공주의 의상을 입은 사람이 내 피해자를 죽여버렸죠. 만약에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세공주의 의상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다츠가 범인이 돼버리겠죠. 그걸 노린 거예요. 조금 머리를 써보십시오. 탈옥 계획은 어떤 인물의 협력 없이 절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물론 사제님입니다. 그냥 새 공주님 차림으로 도주한다면 분명히 눈에 띌 겁니다. 하지만 사제님과 행동을 같이 한다면 친구들의 앞을 의심받을 일 없이 안전한 곳까지 이동할 수 있겠죠. 자체가 피해자를 살해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사제님은 무감지한 혁명파의 일원이었다라는 게 되겠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사제님 뭔가 잘못했어. 사토라! 아키라메나사이! 사실은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나 치킨 먹어보고 싶다고요? 저도 햄버거 먹고 싶네요. 드디어 당신도 포기할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피고인에게 알려드리죠. 다츠가 본건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안 이상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바로 피고인입니다. 맞다! 그거 아니지. 글쎄요, 중요한 이야기? 뭡니까? 이것을 해명하지 않고 심리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잠깐만. 흉기, 그래. 흉기가 사라지지 않았나? 흉기가 없잖아요, 그죠? 흉기 없지. 흉기가 발견이 안 됐죠? 네. 흉기 발견 안 됐어. 흉기야, 흉기. 흉기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네. 흉기. 설마 게임 오버인가? 제3자의 정체였네? 안돼! 날아와봐! 죽는거야? 안돼!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 여러분들, 보호구를 써가지고 되돌아왔나 봅니다. 네, 보호구를 써가지고 되돌아왔나봐요. 오, 아직, 아, 여, 발 앞에서 할 수 있네. 와, 뭐야, 이거! 다 차는데? 신탁의 영상에 비친 새 공주님의 정체입니다! 그것이 새 공주님이 아니라면 누구라는 겁니까? 야래, 야래. 아이 또 그런 소리를. 그거라면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해결되었다고? 거짓말이지. 처음부터 말하던 말하던 대로입니다. 공주님의 신탁에 제3자 따윈 지켜지지 않았어.
하지만 실제로 기구 인간은 다른 새 공주님이 비쳐 있었습니다. 둘은! 얏! 아니, 뭐야 이거? 손가락을 내밀지 못하겠어. 마음도모사마시데다시누게다레가사요소노카. 흥! 야! 뭐야? 포기하십시오. 이미 인간의 흐름이 닿을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건 반칙이야. 사건 당시의 위치 관계를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피고인을 등지고 샘으로 다가간 피해자의 시선 끝에 있었던 것은? 하지만 그곳에 있던 것은 전쟁새의 상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공주님의 정체는 전쟁새의 상에 옷을 씌워놓은 것입니다. 바보같은? 피고인은 신탁의 영상에 가짜 새 공주님의 모습을 비춰 등지에서 피해자의 배를 반대로 쥔 단검으로 찔렸다. 가짜 새 공주님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걸...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일 때 일부러 가짜 새 공주님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죽이려는 피해자를 속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이 속이려 했던 것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 법정입니다. 뭐라고요? 제3자인 새 공주님이 있다면 피고인은 의심받지 않을 테니까요. 실제로 변호인은 성역에 다른 새 공주님이 있었다고 주장했지요. 무슨 그건 즉!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극히 교묘하고도 악질적인 공작을 행한 겁니다. 영혼의 신탁 영상을 이용한 범인 5인 공작을! 그런 거였어? 하지만 아니죠. 야래 변호인, 심각한 얼굴이군. 그런 얼굴을 알 줄이야. 의외입니다. 한참 전에 확실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쫓고 있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당신은 그저 제 손바닥 위에서 놀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있죠. 우리는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저는 벌써 눈치챘는데 저는 이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힘의 차이를. 너무 쉽네. 뭐야 이거, 겨우 저런 주장하려고 한 거야? 무슨 신성한 무녀 공주님의 신탁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취급하는 우리나라 사법 제도를 역이용해 살해하는 이런 괘씸한. 아 근데 이거 진짜 근데 진짜 전 억울해요. 아까 그 신탁의 영상에서 네 제가 그거 그냥 판정이 이상하다니까. 네 아니 내가 답을 골랐는데 두 번이나 틀렸어요. 네 그 단지 네 좀 다른 데다가 했다고. 네 틀렸어요. 말이 안 되고. 네. 뭐 억울한 거 맞죠? 그거는 맞아요 진짜로. 나중에 영상 찾아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로. 나 진짜 제대로 클릭했거든요. 근데 틀렸다고 나와 맞는다면서. 그거 한 두 번 빼면은 아직 게임 오버 다 한 거 아니라니까. 너무 좋아하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두다다다다다닥. 이기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 지금 더 이상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신성한 법정을 더럽힌 범죄자들을 단죄할 때입니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은 범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 안 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야, 왜 생각이 안 나! 여기서 이제 치의로 나온다. 이제 치의로 나온다.
잡으세요. 아마 비슷한 레파토리겠지. 네. 마유이가 옆에 있으니까 네. 바로 고스트 변호왕이 나오겠죠. 다시 일어나 아직 끝이 아니야. 작은 실수에 너 포기하지마. 마지막까지 너 나를 믿어봐. 우리가 함께한 많은 시간. 그런데 나로도 뒤에는 고스트 변호왕이 있죠. 네, 절대 지지 않아. 제기랄 이런 곳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자,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부탁입니다. 포기하십시오. 본법정은 더 이상 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반증은 검찰 측의 주장을 뒤집기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변호인은 쿠라이드의 법률에 의거 변호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피고인 아야사토 마요 및 변호인 나루오도 류이치에게 판결을 선고합니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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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판정에 실례하겠습니다! 뭐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뭐 무슨 일입니까? 기도의 광장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뭐지? 시신이 발견됐다고?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막혀 있었습니다! 뭐야? 칼? 아무래도 액만 불명했던 흉기가 나온 것 같군요. 지문을 검사해보면 되겠죠, 지문? 뭐?! 아야스도 마이유의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뭐라고?! 마유의 지분이 설마 그랬던 건가요? 나한테 온다 왜 그러십니까? 이미 법정의 심리는 끝났고 피고인의 유죄는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아무래도 변호인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옳았다고요? 당신 이번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혁명파 사냥의 새 공주님에 의한 범행이라고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나요타 검사, 설마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혁명파 사냥의 새 공주님의